아틱에서 일체형 수냉 쿨러와 쿨링팬을 지원해 주셨습니다. 이것은 알틱에서 협찬받아 만든 영상입니다. 바틱 P12 프로 쿨링팬입니다. 짧은 나사 4개가 함께 들어있어요. 쿨링팬의 옆면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.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어요. 비어있는 면에서 지지대가 있는 면으로 공기가 흐릅니다. 그래서 지지대가 있는 면을 뒷면으로 해서 결합해줍니다. 특히 앞면에서는 일체형 수냉 쿨러에 라디에이터 팬과 함께 결합해줬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긴 나사를 사용해서 조립했습니다. P12 프로 쿨링팬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4핀 PWM 팬 스플리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. 여러 개의 쿨링팬을 하나에 4핀 단자에 꼽을 수 있어요. 스플리터 케이블을 보면 첫 번째 단자 하나만 4핀 단자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단자는 3핀 단자입니다. 첫 번째 4핀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쿨링팬의 속도를 조절합니다. 나머지 3핀에 꼽은 쿨링팬은 그 속도를 똑같이 따라간다고 합니다. 이제 메인보드의 스플리터 단자를 꼽아줍니다. 꼽는 위치는 CHA 펜스 단자 혹은 SYSFAN에 꼽아주면 됩니다. 이 단자의 위치는 각자의 메인보드 매뉴얼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설명하면 첫 번째 4핀 하나면 꼽아주면 나머지 3핀들도 같은 속도로 따라옵니다. 적당히 선을 정리해줍니다. 쿨러 교체 후에 오히려 팬 소리가 커졌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바이오스 설정으로 가야 합니다. 컴퓨터가 켜질 때 DL 또는 F2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줍니다. 그러면 바이오스 설정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 이제는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다른 바이오스 화면이 등장합니다. 선택 항목을 보면 CPU 팬, CHA 1팬, CHA 2팬 이렇게 있습니다. 자신이 꼽은 그 단자를 선택하고 수치를 변경해주면 됩니다. 앞으로는 아틱 P12 프로 쿨링팬을 다양한 조립에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